안녕하세요. 원어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자, 1부, 2부 흉추의 가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은 경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경추의 어떠한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백스윙했을 때 볼을 봐라 라고들 많이 그러잖아요.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쭉 하고 싶다면 그 공을 바라보고 싶다면은 몸의 이런 목 쪽에 가동성이 돼야만이 볼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의 회전 반경이 적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오른쪽 그리고 마찬가지로 볼을 치고 싶어도 이렇게 앞으로 조금만 어깨가 나가더라도 시선은 앞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축을 잘 잡아놓고 싶다라는 골퍼분들은 이번 시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짐올릭의 이금훈 트레이너입니다. 경추의 가동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네네. 훈련이 있을까요? 일단은 스스로가 내 목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과 그거를 조금 더 편안한 움직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트레칭과 이렇게 방법을 배워보고 그걸 또 스윙에 적용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동작은 아주 편안하게 그냥 서주세요. 발 모아서 차렷, 양손도 옆에 차렷, 그리고 턱을 회전시켜서 지금 마치 백스윙을 한다 그러면 턱이 왼쪽 쇄골에 가까워지는 동작이겠죠? 네, 몸통은 움직이지 말고 목에 갑니다. 아래로 가는 건가요? 목이? 그렇죠. 옆으로 한 70도 정도 회전, 그리고 턱은 쇄골에 터치할 수 있게끔 사선 아래 방향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이 오목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우리 오목하게 그리고 그 위에 뼈가 사선으로 올라와 있는 쇄골 네. 만져질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내가 턱을 왼쪽으로 가져왔을 때는 이 오른쪽 어깨가 으쓱 올라가거나 앞으로 딸려오지 않게끔 고정시켜 놓으시고 자, 이 움직임이 잘 되면 다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데 지금 혹시라도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은 역시 스윙을 하시는데 목의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어깨를 으쓱 올리거나 팔에 힘이 빠지지 않거나 이런 동작들이 또 동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 아마추어분들이 하면은 당연히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도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을 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꾸준한 연습으로 몸 힘을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 네. 고개를 반드시 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죠. 틀어서 아래쪽으로 해서 쇄골 사이로 턱을 넣어달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도 이 시선 자체가 이렇게 90도로 딱 도는 게 아니라 네. 보통 한 45도쯤에서 딱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한 70도까지 돌릴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리고 양쪽의 어깨는 절대 으쓱거리지 않게 목의 움직임만 그렇죠. 쇄골에 들어간다고 나 닿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목은 잘 고정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한번 자가 진단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움직임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 한쪽 손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지금 다시 이쪽으로 왼쪽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손목을 잡아서 고정시켜서 눌러 내릴 거예요. 이걸 내려요? 그렇죠. 꾹 오른쪽 팔을 당겨 내린 상태에서 어디로 내려야 돼요? 이 팔을 그대로 사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네, 엉덩이 옆으로 꾹 눌러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선은 이렇게 네.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려 네. 놓고 다시 네. 턱은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긴 근육을 더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턱은 많이 오진 않겠지만 스트레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처음에 했던 자세를 했을 때 조금 더 목이 편안하게 움직이는구나. 반대쪽은 라고. 얘를 당겨서 그렇죠. 이쪽을 틀어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머리가 고정이 돼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세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머리를 고정하고 마치 이게 쇄골 안에 들어가야 그렇죠. 백스윙을 했을 때 아주 편안하게 턱이 어깨 근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 스트레치 한 가지를 더 해주신다고 하면은 목의 앞쪽에 있는 우리 뭐 흉쇄유돌근,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 라인들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줘요. 여기 얼굴도요? 네. 아까 C포스처 같은 동작도 마찬가지 등이 굽으면 턱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좀 들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들린 턱을 좀 더 고정시키고 편안하게 움직이기 위한 연습 동작으로 손으로 가슴을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눌러서 낮춰주시고 시야는 닫혀있게 만든 상태, 턱을 그대로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가슴 근육이 막 따라 올라가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손으로 턱을 잡고 목 스트레칭이요 라고 올리지만 목 네. 스트레칭 사실은 많이 되진 않아요. 아, 이게요? 네. 우리 반대쪽으로 가슴을 눌러 내리고 턱을 올리면서 이 라인으로. 자, 그리고 우리는 회전을 많이 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턱의 움직임을 사선 방향으로 아주 서서히. 자극이 생각보다 아마 강해질 거예요. 예, 움직임도 천천히, 네, 강도도 네. 너무 세지 않게, 내가 생각하는 50% 이하의 아주 적당한 강도로 스트레칭은 목을 아주 가볍게 풀어주시기만 해도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직적인데도 네. 어차피 근육이라는 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네. 데에도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죠. 네, 목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한번 그 프로님도 스윙할 때 한번 느낌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한번 제가 쳐볼까요? 또 네, 한번 네. 쳐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추를 스트레칭 했기 때문에 보다 볼을 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볼 수 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골프를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네네.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 아마 이제 목에 디스크가 있는 골퍼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에 디스크가 있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억지로 사실은 고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잠깐 이쪽에서 한번 네. 자, 여기서 이제 골프 레슨이 잠깐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 몸의 회전이라든지 뭐 이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스탠스 폭을 조금 좁혀주세요. 그리고 백스윙 하셨을 때 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의 시야 자체가 그렇게 앞만 바라볼 수 있게끔 이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설정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약간 우측으로 시선을 돌리시더라도 내 시야 안에 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볼을 똑바로 바라본다기보단 그냥 하얀 물체가 있구나 그 정도로 바라볼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이제 보통 왼팔을 곧게 핀다고 하는데 그런 골퍼분들은 왼팔을 살짝 접어주시면 목에 부담이 없으면서 볼을 쉽게 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여기에서 제가 그 이지민 프로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는데 한번 이쪽에 한번 나와주시죠. 아쉽게 그래서 이제 투어를 접으셨는데 네, 네 슬픈 사연이 있는데 그 목 디스크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셨나요? 훈련보단 네, 치료? 네, 치료죠. 치료인데 진짜 목에 조그마한 이제 운동인데 동작이 되게 작아요. 네. 크게 하진 않는 어떤 건가요? 프로님이 손을 네 이렇게 될까요? 네 거의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네 밀어주고 네 저도 반대로 이렇게 네. 서로 미는 거죠. 네 저는 밀어주고 네. 이진 프로는 머리를 밀고 네. 거의 손으로 내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네 내 네, 손으로 이렇게 밀어 아 내 손으로 해도 되고 네, 해도 벽에다가 대고도 해도 네.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잡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뒤로 밀어주는 거죠 머리를. 그러면 이쪽 이 목 쪽에 이제 근육이 많이 활용이 되시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병원에서의 치료 네, 치료. 치료 방법이다. 네, 방법이다. 아, 네.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있는 골퍼분들은 이제 금방 이지민 프로가 말했던 방법. 이제 재활 치료죠, 이거는. 네, 재활 치료 훈련 방법 그리고 제가 말했던 골프 스윙 방법을 병행해서 함께 해 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나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레슨은 다 저희가 경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네. 시간이 저희가 몇 번째 시간이죠? 다음 시간이 이제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같아요. 네 번째 시간. 네. 네. 네 번째 시간에는 어깨 안정성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골퍼분들 중에 아무래도 어깨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깨 불편함 때문에 스윙할 때마다 신경 쓰신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어깨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워너골프의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네, 지몰리의 이규모 트레이너였습니다.